오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특별한 사람 만난다고 여기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 안 왔어요? 아니면 찾아봐야 돼요? 자, 오늘 만날 분입니다. 만날 분? 과연 그 청재린이요? 아니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눈이 커졌을까요? 정말 이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사람이라고요? 오, 그냥 가면 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유독 제 발걸음까지 가벼워졌는데요. 그런데 약속 장소가 웬 쇼핑몰이더라고요. 일단은 예쁜 옷이 가득하니까 옷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쇼핑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쇼핑하라는. 알겠어요. 일단 특별한 사람 만나러 왔으니까 이제 제 공부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찾으러 갈게요. 네, 제가 만나야 하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은 것 같죠? 쇼핑을 하고 있는 듯한 이 사람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마스크를 뚫고 부어져 나오는 이 미모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써니입니다. 어느덧 데뷔 15년 차를 맞은 소녀시대 써니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입고 계신 의상이 뭔가 조금 멋스럽기도 하고 그런 옷이에요. 예사롭지 않죠? 부분이 에어백을 재활용했고요. 네. 여기가 안전벨트를 재활용했대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상상했을 때 조금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멋스러운 디테일이 된 것 같아서 포인트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폐자동차에서 나온 소재라니 정말 깜짝같지 않나요?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간 연간 400만 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수치인데요. 대체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 걸까요? 폐차 사업소로 가봤습니다.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폐차 대수가 약 500대에서 600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약 900대에서 1000대 정도로 입고가 돼가지고 상당히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대수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부품은 엔진, 배터리, 타이어 등 그 개수만 무려 2만 5천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엔진 하나에 부품이 약 50개 여 가지가 정도 있는데요. 이게 엔진이 좋은 경우에는 수출을 내보내기도 하고 엔진 안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품을 따로 해체를 해가지고 부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순간부터 버릴 것 없는 하나의 자원이 되는 자동차. 결국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나 에어백, 천연가죽이 의류로 재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미국이나 해외 같은 나라는 재활용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게 엄청 활성화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각종 폐소재를 멋진 옷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새롭고 다채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폐소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예쁜 민트색이 버려진 에어백을 워싱해서 재탄생한 소재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포켓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유채꽃, 사탕수수, 옥수수 등으로 제작된 내장재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과정이 쉽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소비자와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니까 참 의미있지요. 자, 그렇다면 일반 옷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건 한번 내가 입어봐야겠다. 착용을 해봐야 또 옷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참고로 옷이라는 건 편하면서도 멋도 있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입어봤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짜잔, 실내복 같기도 하지만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입자마자 이거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일반의 옷을 입었을 때랑 그냥 편안함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해, 촌스럽잖아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의상 속으로, 옷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멋스럽고 독특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폐소재의 대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판매 수익금 전액을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도 더 새로운 소재들을 활용해서 아이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폐소재 업사이클링이 중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세대가 환경 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첫 세대이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함께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